홈메이드 애플파이 레시피 4가지. 사과의 영양분을 섭취하고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사과로 디저트를 만들어 먹는 방법이다. 그리고 그 중에서는 애플파이가 제일 맛있다. 사과는 가장 건강한 과일 중 하나이다. 피부를 젊게 만들어주며 심장 마비에 걸릴 위험도 낮춰준다. 비타민 A, B, C가 풍부하며 혈액의 콜레스테롤을 감소시키는 데도 도움이 된다. 이 글에서는 홈메이드 애플파이 레시피를 소개한다. 이 글에서 소개하는 애플파이 레시피는 만들기 쉽고 맛있다. 1. 기본 애플파이 재료 스펀지 케이크용 밀가루 2컵 300g 달걀 3개 우유 2 1/2 컵 300ml 기름 1/2 컵 125ml 사과 3개 잘라서 준비하기 옥수수 녹말 3큰술 30g 바닐라 만드는 방법 달걀을 잘 푼 다음 설탕, 기름, 우유, 바닐라 추출물을 넣는다. 밀가루를 넣고 부드러워질 때까지 잘 푼다. 그 다음 사과를 넣는다. 팬에 기름을 바르고 여러 가지 재료에 혼합물을 넣고 보통 불로 25분간 굽는다. 식힌 후 틀에서 뺀다. 설탕이나 아이싱을 뿌려 장식한다. 케이크에 크림을 채워도 된다. 2. 캐러멜 애플파이 재료 밀가루 2컵 300g 설탕 1 1/2 컵 300g 기름 1/2 컵 125ml 달걀 2개 베이킹 파우더 2큰술 20g 우유 1/4 3컵 150ml 바닐라 레몬 제스트 크기가 큰 사과 5개 만드는 방법 냄비에 물과 설탕 1컵을 넣어 오븐에 굽는다. 캐러멜 색깔이 나올 때까지 구운 후 옆에 놓아둔다. 사과는 깨끗하게 씻어 껍질을 벗겨 자른다. 설탕 구운 것 위에 올린다. 다른 큰 그릇에 남은 설탕 반컵과 달걀, 바닐라, 레몬 제스트를 넣는다. 그 다음 설탕이 잘 섞일 때까지 젓는다. 기름을 조금씩 부어가며 계속 잘 젓는다. 밀가루, 베이킹 파우더, 우유를 넣어 잘 섞어 중간 정도의 물기를 만든다. 이것을 사과를 올려놓은 설탕 구운 것 위에 붓는다. 180도씨 오븐에서 45분간 굽는다. 식힌 후 틀에서 뺀다. 시나몬을 뿌려 장식하고 맛있게 먹는다. 3. 아몬드 애플파이. 재료 크기가 큰 아오리 사과 4개 시나몬 1큰술 10g 마가린 1컵 250g 설탕 1 1/2 컵 350g 달걀 6개 흰자와 노른자 분리할 것 비스킨용 밀가루 2컵 500g 아몬드 구워 다진 것 2컵 400g 우유 1컵 250ml 바닐라 1큰술 10g 만드는 방법 오븐을 180도씨로 예열한다. 지름이 26cm 정도 되는 오븐 틀에 버터와 밀가루를 넣는다. 사과는 깨끗하게 씻어 껍질을 벗기고 씨를 제거해 중간 정도 크기로 자른다. 큰 냄비에 사과, 시나몬, 설탕 한 컵을 넣는다. 강한 불로 설탕이 녹을 때까지 끓인다. 사과는 좀 단단한 상태여도 괜찮다. 식힌 다음 액체만 걸러 우유와 섞는다. 사과는 옆에 놓아둔다. 믹서기로 마가린과 설탕을 잘 섞는다. 달걀 노른자를 하나씩 넣는다. 밀가루, 우유, 바닐라를 넣어 천천히 저어 옆에 둔다. 달걀 흰자를 거품기로 잘 풀어 거품을 낸다. 7번에 섞는다. 5번에서 나온 사과와 아몬드를 섞는다. 45분 굽는다. 이쑤시개로 찔러 묻어 나오는 게 아무것도 없으면 다 익은 것이다. 4. 퍼프 페이스트리 애플파이 재료 냉동 퍼프 페이스트리 시트 사각 모양 일장 중간 크기의 사과 3개 설탕 3큰술 45g 버터 3큰술 60g 꿀 4큰술 100g 설탕 1컵 만드는 방법 오븐을 200도씨로 예열한다. 베이킹 트레이에 식물성 종이를 깐다.
버터, 밀가루, 퍼프 페이스트리를 차례로 깐다. 옆에 튀어나온 부분은 잘라 트레이 안쪽으로 접어 넣는다. 포크로 퍼프 페이스트리를 찔러 구멍을 낸다. 그래야 구워도 팽창하지 않는다. 사과를 잘라 반죽 위에 올린다. 위에 설탕을 뿌리고 버터를 펴 바른 다음 네모난 모양으로 자른다. 25분 굽는다. 아니면 페이스트리가 갈색이 되고 사과가 부드러워질 때까지 구우면 된다. 전자레인지로 꿀을 30초 녹인다. 케이크 위에 뿌린다. 5분 정도 더 굽는다. 종이를 떼고 케이크를 식힌다. 아이싱이나 설탕을 뿌려 장식한다.